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의 강연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 강연 3강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SF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왜 읽고 쓰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읽고 쓰는가? 라는 질문이 아주 평범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사이언스픽션에서는 조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용어를 좀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삽이라는 좀 어색한 말인데 영어로는 extrapola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칼 말그럼이라는 이제 비평가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의 실제를 논리적 투사나 연장으로 허구적 녹음으로 만드는 것.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현재 실제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좀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래나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해보고 그럼으로써 그 현재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나 현재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것의 의의나 이런 것들을 사이언스픽션이 이제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 외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삽이란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9년이나 이런 20세기 중반에 좀더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이언스픽션이 시작됐던 최초 이제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이제 H.G. 웰스의 작품으로 이제 사이언스픽션이 시작됐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H.G. 웰스와 웰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외삽이라는 게 사이언스 픽션의 시작 때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이구나라는 얘기 생각 뭐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문학은 그림처럼 목적이고 제게 문학은 건축처럼 수단입니다. 문학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예술가 역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되긴 싫고, 저널리스트. 여기서 저널리스트라는 어떤 사회 이슈나 사회 문제들을, 전달하고, 그 문제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문제에 담긴 이미, 메시지를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웰스에게는, 사이언스 픽션이 이미 어떤 이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외삽적으로, 외삽하는 그런 장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웰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많이 썼고 초반에 사이언스 픽션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에세이나 아니면은 어떤 논픽션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웰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체스터튼이라는 어떤 유명한 비평가, 문학 비평가는 문화 비평가이기도 한데 사람은 웰스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타고난 재능을 판 사람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외삽이라는 게 초반부터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 장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웰스가 그러고 나서 비슷한 종류의 작품을 쓰는 사람이 늘었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큰일이 났죠. 바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하게 되고 더구나 과학기술의 그런 어떤 발전에 대해서 다루는 사이언스 픽션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과학기술의 그런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고, 더구나 또한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진을, 유럽 왼쪽에 사진을 보면 아주 폐허죠. 그러니까 좀 비관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이언스 픽션이 유럽, 특히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좀더 성장하기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킬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도 가득했고요. 그래서 유럽보다는 미국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되게 중요한 아주 적합한 토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어떤 발전적인 그런 어떤 국가상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대상이 사실은 성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소년들 젊은 아주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책은 뭐 직접 사서 봐야 되고 뭐 자주 이렇게 자주 사서 볼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잡지가 사이언스 픽션을 주로 전달하는 매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를 우리가 보통 펄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펄프라는 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싼 종이죠. 종인데 이제 좀 질이 낮은 종인데 그 질이 낮은 종이로 잡지를 만들면서 그 잡지에 사이언스 픽션을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진 않은데 이 작가들을 모아서 비슷한 이야기를 담아내야 되니까 결국엔 작가 개개인보다는 이 작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편집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편집자죠. 그래서 펄프 시대, 잡지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은 작가보다는 편집자입니다. 그 편집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휴고 건스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잡지가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Amazing Stories라는 잡지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면서 엄청나게 그 영향을 끼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란 말 자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썼는데 이제 1929년 정도에 사이언스 픽션으로 이름을 고정시키고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쓰는 용어가 됐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이언스 픽션을 쓰는 많은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사이언스 픽션을 잘 모르는 그런 독자들에게 잡지를 통해서 많이 전달하고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의 어떤 대중성을 확보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지금도 되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지금 뭐 1953년에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휴고라는 이름을 딴 휴고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해에 가장 좋은 사이언스 픽션을 이제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죠. 그 40년대까지는 이렇게 성장한 작가와 성장한 독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50년대에 들어서 이제 좀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40년대 말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생기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일어나면서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잡지의 시대, 사이언스 픽션의 잡지의 시대를 끝내고 사이언스 픽션의 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펄프 종이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텔레비전이 이제 흑백 TV는 좀 있었지만 컬러 텔레비전이 이제 전쟁 이후에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컬러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TV에 광고가 나오는데 잡지에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잡지에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잡지로 그러니까 광고로 인한 또 수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잡지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금 시대 이후에 수속도로 성장했던 작가와 독자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잡지 형태의 글이 아니라 좀더 길고 좀더 깊이가 있고 이런 작품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인들이 같이 작용해서 50년대부터 이제 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책을 읽는 독자, 책을 읽는 작가가 등장한 거죠.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헤드라인이 많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왜 사이언스 픽션 문학이 인기가 없었을까? 현재적인 문학으로 도약했다. 사이언스 픽션 빅뱅이 시작됐다. 뭐 본격 SF 영화 시대가 열리는 걸까? 이런 그러니까 21세기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사이언스 픽션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장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사이언스 픽션을 쓰고 그다음에 많은 독자들이 지금 사이언스 픽션을 읽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왜 우리가 사이언스 픽션을 많이 읽고 왜 우리가 쓰고 있을까?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이 뭐가 달라졌길래 예전에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재미가 있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사이언스 픽션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이런 장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란 말로도 포섭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넓은 그런 어떤 장르가 됐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읽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왜 읽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왜 읽어야 될까 아니면 왜 써야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